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상교과서 화법과 작문 중에 3-1단원의 새 단원이 실려 있습니다. 3-1단원은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이고요. 거기에 3개의 단원이 실려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 세 번째로 보고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원을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가장 첫 번째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활동에 루틴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실려 있죠. 그 루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 그 글의 내용을 묻고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글에는 루틴에 대한 정의도 제시되어 있고 또 루틴의 종류도 제시되어 있고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언급되어 있죠.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쓴이가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1, 2, 3, 4, 5번에 제시를 해요. 그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선별해서 글을 썼는지 혹은 어떤 정보를 선별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설명문을 제시해 놓고 이와 같은 글 에 관해서 묻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대한 성격을 묻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또는 정보 조직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루틴에 관한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교과서 지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가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먼저 제시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선별한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느냐.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할 때 정보 조직 방법 많이 언급되어 있죠. 그게 여기 두 번째 실린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일단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그 수집한 자료 중에 쓸만한 정보를 선별해야 되고 그리고 조직해야겠죠. 자료를 수집할 때는 이러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선별할 때는 글의 목적, 주제의 독자에 따라서 선별할 수 있고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수집하고 선별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고 전체적으로 훑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문을 보고 읽을 때는 상당히 쉬워 보이는데 그 내용만 뽑아서 선제 제시해 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 번 읽는다든지 중심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 노트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첫째, 둘째, 셋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정보가 글의 목적에 맞는지, 글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목적에 맞는지, 주제에 적절한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 이것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해라 라는 거죠. 이때에는 독자의 요구, 기대, 관심, 배경 지식,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두 번째, 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지나치게 오래돼서 효용성이 떨어지질 않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된 정보는 선별해선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죠. 환경오염의 실태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찾은 자료 중에 하나가 10년도 넘었다. 이것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선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신뢰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수집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평가하라는 거죠. 그러면 믿을 만한지, 신뢰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기준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자료를 생산한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 자료의 생산자나 생산 기관을 판단해 보라는 거죠. 혹은 출처가 다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특히나 조심해야 될건 인터넷은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많으니까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 일단 자료의 생산자나 생산처를 확인해야 되고요.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글의 목적에 맞는지, 주제에 적절한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둘째, 자료가 너무 오래돼서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은지 점검해야 되고요. 셋째,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신뢰성을 판단할 때는 그 자료를 누가 혹은 어떤 기관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출처가 어딘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을 점검했고요. 자, 아까 살펴봤었죠? 선별했으면 조직을 해야죠. 선별한 정보의 조직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에서 점검했다시피 조직 방법은 문제에 빈출되었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돼요. 선별한 정보의 조직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네 가지를 크게 먼저 점검을 해보면, 자, 첫째로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둘째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조직 방법, 셋째로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그리고 기타로 유사성을 비교하거나 차이점을 대조하여 조직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큰 틀을 보고 세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한 후에는 이를 범주화하여서 조직을 해야죠. 정보가 적절하게 조직되면 글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네 가지를 이렇게 처음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시간 순서, 공간 순서, 논리적 순서, 비교와 대조. 자, 그럼 차례로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될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변화, 그리고 과정.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인물의 생애 혹은 어떤 나라의 건국 과정, 이런 걸 설명할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은 순행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고 역행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조직 방법. 이것은 내가 설명하려는 내용이 공간의 이동을 기준으로 변화하거나 구별될 때,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예를 들고 있죠. 내가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정보를 제시하려 한다. 그럴 때는 내가 걸을 때 지나치는 공간의 순서대로 조직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공간의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에는 가까운 데서 먼 곳, 혹은 위에서 아래, 혹은 중앙에서 주변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의 이동에 대해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입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걸 설명할 때 적절하느냐? 내가 수집한 정보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설명하려 할 때, 그때는 이런 방법이 적절한 거죠. 예를 들고 있죠.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화석 연료 때문에 온실가스가 이만큼 배출된다라는 자료, 혹은 물 부족 현상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했어요. 그럼 어떻게 조직해야 되죠?
내가 수집한 이 자료가 사막화 현상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과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수집한 정보의 유사성, 비교하거나 차이점, 대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설명하려는 두 대상의 공통점이 드러나거나 차이점이 드러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고 있죠. 해금과 바이올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한다. 두 악기의 공통점은 현악기라는 것이고 또 차이점은 동양과 서양의 악기라는 점, 이걸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살펴본 이 네 가지 설명 방법이 모두 예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시만 똑 떼놨을 때도 어떤 조직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정리할 수 있겠죠? 시간 순서, 공간의 이동, 논리적 순서, 비교와 대조입니다. 자, 이런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아래쪽에 학습 활동, 루틴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학습 활동 문제에서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정보를 찾았다. 자, 여기에서 글쓴이가 선별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 알고 싶은 내용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글에서 정보를 조직한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학습활동 공부할 때 문제 먼저 보시고 글을 보면 이 글에서 어떤 내용에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문제 보고 글 공부하시고 답을 찾고 이런 순서로 공부하시면 좀 효과적일 거예요. 앞부분에 볼게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인 라파엘 나달은 서브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버릇이 있다. 이 버릇이 바로 루틴이죠. 일단 공을 바닥에 튕기고 엉덩이에 낀 바지를 빼고 양쪽 어깨, 코, 귀를 차례로 만지는 이 모든 행동이 바로 루틴에 해당합니다. 앞에서는 일단 이것을 나달의 버릇이다 라고만 제시하고 있죠.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이 바로 루틴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달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런 동작을 취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루틴이란 하고 루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내용 전개 방식 정의입니다. 어떤 목표 행동을 하기 위해 긴장감을 떨치려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반복적인 행동, 이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언급하겠지만 징크스에 관한 개념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징크스는 좋지 않은 일이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글에 관해서 묻는 문제에 루틴과 징크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맞는 문제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루틴이나 징크스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 혹은 다른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한 부분을 쏙 빼놓고 그 글에 관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몇 문장을 삭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잘 알고 있어, 여러 번 읽었어 라고 생각하고 시험지에 제시된 지문을 읽지도 않고 문제 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시험 지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일단 여기 지문에서는 루틴과 징크스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에 따르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루틴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틴은 쓸데없는 습관이 아니라 선수가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자,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래쪽에서는 루틴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루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적 루틴, 그리고 인지적 루틴.
루틴을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게 행동적 루틴이고요. 또 정신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습관을 인지적 루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나달의 루틴은 행동적 루틴이겠죠. 그리고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가 결정적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반복하는 그런 것은 인지적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단락 한번 볼게요. 루틴은 행동만 일컫는 게 아니에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길 수 있다, 자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인지적 루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루틴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죠. 자, 그 다음 문단에서는 징크스를 들고 있습니다. 루틴은 징크스와 매우 유사하다. 두 대상의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징크스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시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면도를 한 날 경기에서 패했으면 면도라는 행위 자체가 징크스가 되는 거죠. 면도를 해서 졌구나. 징크스는 우연히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이 겹쳤는데 그 경기에서 패했다. 그럼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게 원인이 돼서 패한 것처럼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동을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조직 방법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루틴과 징크스에 집착하는 선수들은 모두 스포츠 경기의 승리를 위한 몸부림이다. 이 점이 바로 두 대상의 공통점, 비교한 부분이겠죠? 자, 그럼 차이점을 언급해 봅시다. 루틴은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이고,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게 두 대상의 차이점이죠. 또 나옵니다. 루틴은 늘 하던 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마음, 징크스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내용 조직 방법,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유사한 내용 조직 방법이 쓰인 다른 문장을 묻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쓰인 내용 조직 방법이 무엇인지 묻기도 합니다. 아래쪽에서는 방금 공부하신 내용을 빈칸으로 제시해서 여러분이 내가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제시해뒀고요. 역시나 학습활동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는 내신 암기, 핵심 내용을 선별해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방금 제시한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했는지,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끔 제시해 뒀어요. 자, 그럼 2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1단원의 첫 번째 정보를 전달하는 글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했을 때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출제됐었는지 기억나시죠? 학습활동에 실렸던 루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그럼 여기에 관한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루틴과 징크스는 어떤 개념일까? 루틴의 개념, 있었다. 징크스의 개념, 있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글에 있는지,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삭제하진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루틴이란이라고 이 문단에 루틴의 개념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 징크스만 찾으면 되겠죠. 징크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여기 징크스의 개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2번, 루틴의 종류와 그 예는 무엇이 있을까? 루틴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죠. 행동적 루틴, 그리고 인지적 루틴 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상영 선수와 관련된 예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3번,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점은 마지막 문단에 있었는데 확인을 할게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질문한 후에 뒤에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고요. 4번. 루틴과 경기 결과의 상관성은 어느 정도일까? 루틴을 지켰을 때 경기 결과가 어떠한지, 루틴을 놓쳤을 때 경기 결과가 어떠한지, 이런 상관성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루틴은 운동선수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는 내용이 좀 분산되어 있었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루틴은 선수가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또 5문단에서도 이 루틴과 징크스 모두 승리를 위한 선수들의 몸부림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운동선수들에게 루틴이 가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윗글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론적인 내용을 배운 거, 정보의 출처를 밝혀서 얻는 효과를 묻는 문제,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방법에서 활용한 방법, 그 효과 묻는 문제 출제됐고요. 또 정보 조직 방법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사용된 정보 조직 방법이 적용된 글.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예문을 보고 직접 풀어보시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10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 학습활동의 문제와 관련되거든요. 자, 이런 글을 쓰기 위해 이런 자료를 선택했는데 선별 과정에서 글쓴이가 했음직한 생각. 이거는 이래서 사용하고 이것은 이렇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내용이죠. 역시나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윗글과 같은 글, 이와 같은 글, 설명문에 관해서 묻는 문제죠. 그리고 내용 조직 방법에 관한 문제도 역시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에 대한 방금 살펴본 이 글을 고쳐 쓰는 문제, 학습활동과 관련된 문제고요. 기타 유형,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뒤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3-1단원,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관한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공부할 단원은 3-1단원의 두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앞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 배우셨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글 공부하고 이 뒤에 이어질 보고하는 글까지 공부하면 정보 전달을 위한 장문, 이 단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이 단원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학습활동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쓴 자기소개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지문 내용, 그리고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됐고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지문 안의 내용 말고 교과서 외의 지문이 제시된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이 단원에 제시된 자기소개서 그리고 다른 소단원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외의 자기소개서 지문을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 제시된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썼는지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원은 여기 있는 이 분석 파일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 파일을 접해서 한번 풀어보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 글의 갈래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시하고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은 이라는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기를 소개하는 글, 자기소개서죠. 이 자기소개서란 무엇이냐? 다른 사람, 기관, 단체 등의 독자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리는 글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담고 있는 내용이 내 성장 과정, 내 성격, 가치관을 담게 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자기 표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나에 관한 글, 자기 표현적인 글이기 때문에 필자 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또 자기소개서는 타의로 인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목적이라 함은 진학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특정 동아리에 가입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목적 지향적인 글쓰기라는 것. 그래서 이 글에는 당연히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자기소개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자기소개서는 자기 표현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자기 표현, 목적, 핵심어를 중심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그리고 작문 맥락을 고려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일단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이것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진학이나 취업을 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어떤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어떤 내용이 실려야 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학이나 취업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대부분 이러이러한 데에 맞춰서 몇 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제공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볼게요. 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1년 뒤에 써야 되는 자기소개서죠. 고등학교 때 학업 경험을 묻기도 하고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묻기도 하고 당연히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묻죠. 그리고 배려, 나눔, 협력 등의 실천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거 그대로 자기소개서 양식에 있어요. 또 진학하고자 하는 과나 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반드시 묻고요. 그리고 입학한 후에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도 묻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실려야 될 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내용, 저는 이러이러한 걸 좌우명으로 삼아 뭘 마음에 새기고 뭐 살아왔습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요. 또 조심하실 게 이렇다고 해서 사례만 여러 가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자기 특성,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예로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유의점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느냐? 아까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는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한 자기소개는 특정한 양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써야 할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장 환경, 나의 성격,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관, 내 학교 생활, 어떤 경력이 있는지, 왜 지원했는지,
내 재능과 특기에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가입한 후의 계획은 어떤지, 이후에 하려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어요.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고 있어요. 봉사 동아리 가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 봉사 동아리에 알맞은 경험과 느낀 점, 이것과 관련된 자기 태도를 중심으로 쓰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포함될 내용,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와 단체나 동아리 가입을 위한 자기소개서로 나누어 이해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자기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장문 맥락을 첫 줄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장문 맥락에는 독자, 목적, 주제, 매체가 있고요. 이 아래쪽의 내용도 방금 언급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독자가 먼저 나오겠죠? 여기 독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매체,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자기 표현적인 글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설명하는 글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독자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 자기소개서를 읽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자가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자기 삶의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은 목적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아까 살펴봤죠. 진학일 수 있고 취업일 수 있고 단체 가입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예를 들고 있어요.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는 자기 취미 이런 내용보다 내가 왜 여기 진학하려고 하는지 나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포부가 어떤지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좋겠죠. 자기가 써야 할 자기소개서의 목적을 고려해서 내가 뭘 써야 할지, 뭘 써야 하지 않을지, 뭐에 집중해서 써야 할지, 무엇은 간단하게 써야 하는지 이것을 구별해서 써라 라는 거죠. 그 다음은 주제입니다. 주제는 뭐 어느 글쓰기든 고려해야 할 요소죠.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내 지원 동기 그리고 학업 계획을 쓰라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흥미가 많았습니다. 이런 막연한 내용. 그리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과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 전공과 관련 없는 내용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주제와 연관 있는 내용을 써라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체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인쇄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말고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기소개서도 있죠. 이런 경우는 글 말고 다른 것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영상, 음악, 사진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방금까지는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장문 맥락 네 가지, 독자, 목적, 주제, 매체 이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습활동에는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쓴 게 제시되어 있죠. 그럼 우리 이 글을 보기 전에 일단 아까 우리 공부했던 장문 맥락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일단 독자가 누군지부터 알아볼게요. 그럼 목적을 먼저 언급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자기소개서는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였죠. 그러니까 목적은 대학 진학입니다. 그러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독자일 겁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 글을 읽어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살펴봅시다. 이 글의 주제는 이 필자의 학업 경험, 그리고 교내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장문 맥락, 독자, 목적, 주제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자기소개서에서는 필자가 활동한 교내외 활동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 인문 독서 캠프에 참여한 활동, 그리고 주제 탐구 활동, 이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에서 뭘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은 사고력의 확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제시하고 있어요. 자, 책을 읽고 자유 토론을 하는 활동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기 의견을 말할 때마다 선생님이 항상 왜?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국가는 세금을 파란 장미를 만드는 실험에 투자하기보다 백신을 만드는 실험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자기가 의견을 냈더니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거죠.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왜 국가가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셨죠. 이렇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고력의 확장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보면은 이 학생은 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왜? 라는 호기심이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걸알수 있죠.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거기서 느꼈던 어려웠던 점,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은 인문 독서 캠프입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토론만으로는 사고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죠. 여기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학교 친구들과 토론한 것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캠프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깨달았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고, 또 친구들 모두가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폭넓은 사고를 할수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다. 역시 두 번째 활동도 이걸 통해 깨달은 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죠. 경험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은 점, 생각한 점, 혹은 어려운 걸 극복한 점, 이런 걸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주제 탐구 활동입니다. 이 주제 탐구 활동의 경우도 구체적인 한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입양과 관련해서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게 영아 유기에 결정적인 이유인지 의문이 들었다.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 탐구해 보는 활동이죠. 그 탐구해 보는 활동을 아주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헌조사 방법을 바탕으로 탐구 과정을 설계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쪽에 싣고 있어요. 베이비박스 이용 추세, 미혼모 지원 제도, 미혼모 쉼터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탐구 방법인데, 미혼모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았다.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도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기가 조사한 방법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뭘 배웠느냐? 마지막 문단에 제시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는 조사 과정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분석할 때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역시나 배운 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 학업 경험, 교내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목적은 대학 진학이었고요. 자기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배우고 느낀 점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기소개서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학업 경험 그리고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타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겠죠. 기타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고등학교 때 학업 경험이나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은 방금 제시되었으니까 여기 배려, 나눔, 협력 등의 실천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이 노랗게 표시한 부분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자기소개서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까지 자기를 소개하는 글 지문 살펴봤고요. 여기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3-1단원의 두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글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교과서에 실린 지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였죠. 그 중에 2번을 네모장에 옮겨놨어요. 여기 가 부분은 앞에 지문 내용이고요. 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인데요. 그 중에 2번은 자기소개서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이 나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추상적으로 서술하겠다는 것을 고려했다. 정답이 처음부터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1번이죠. 1번의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자기소개서는 자기 표현적인 글이고 독자가 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배웠죠. 여기서 명확하고는 적절하지만 추상적으로 서술하겠다는 것, 이 추상적인 표현이 틀린 거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2번, 사회학과나 철학과 등 인문사회 관련 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있는 자기소개서에서 무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죠. 이 학생이 소개하고 있는 활동들은 인문사회 활동과 관련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철학적인 주제에 관해서 토론했다라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아래쪽에 베이비박스에 얘기한 이 경우는 사회학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 학생은 사회학과 아니면 철학과와 관련된 그 과에 지원하면서 쓴 자기소개서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3번, 이와 같은 종류의 글에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왜 지원했는지, 나중에 입학한 후에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할 수 있죠. 4번, 고등학교 때의 학업 경험이나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썼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죠. 5번, 면접관이라는 독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세 가지의 소재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다. 아까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썼다라고 배웠고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고 뭘 느꼈는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의 틀린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빈출 유형 중에 여기 두 번째 글에 관한 거 살펴봤고요. 지문을 참고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고, 문제 유형을 한번 보세요. 자기소개서에 초고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인데 실제 반영된 것,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는 내용을 찾는 문제도 있고, 내용 확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역시 내용 확인 문제에 해당되죠. 다른 지문 혹은 교과서 외의 지문 혹은 아예 새로운 자기소개서를 제시를 하고 그것에 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됐어요. 이것은 앞 단원에서 봤던 지문이죠.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요. 아예 새로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그걸 파악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 새로운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내용을 접해도 자기소개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글을 해석해 낼수 있어야 돼요. 뒤에 서술형 문제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단원의 두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세 번째, 보고하는 글입니다. 보고서 쓰기에 관련해서 이 단원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에 보면 커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글이 실려 있죠. 출제 유형 베스트에 제시된 이세 가지 유형 모두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된 건 가장 기본적인 것. 일단 내용을 묻는 문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를 쓸때 생각해 둔 것, 이런 것들을 보기에 제시하고 그 중에 이 보고서에 실현된 것, 이걸 찾아라.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 보고서. 이것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리적인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그 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세 번째는 학습 활동 2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제시된 건 빈출 유형이고, 이거 말고도 보고서 자체의 특징에 관한 문제를 묻기도 했고요. 다른 글을 보기에 제시하고, 보고서와 비교하는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문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지문 첫 번째에서는 보고하는 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관찰하거나 실험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쓴 글, 이 글을 보고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보고하는 글을 쓰기 위한 방식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고, 보고하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글이다. 여기에 초점을 둬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고하는 글의 유형은 탐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보고하는 글에 포함될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절차와 결과를 잘 드러내는 표현 방법에 무엇이 있는가? 보고하는 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네 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탐구 목적, 탐구 계획, 탐구 결과, 참고 문헌입니다. 그거를 이 글의 차례대로 이렇게 탐구 목적, 탐구 계획, 탐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탐구 목적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왜 탐구 활동을 하게 됐는지 동기를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 계획에는 무엇이 실려야 하느냐? 탐구 시기, 탐구 대상, 탐구 내용과 방법, 역할 분담. 자, 이런 것들은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죠. 아까 앞에서 조사하는 글의 종류에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서가 있다고 했는데, 조사 보고서의 경우에는 자료 조사를 비롯해서 설문조사, 면담조사, 이런 조사 방법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자, 방금 했던 건 조사 보고서의 특징입니다. 실험 보고서의 경우에는 실험 준비물에 무엇무엇이 있고 절차가 이랬고 환경이 이랬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탐구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하고, 탐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탐구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내용을 왜곡하지 말아야 되고요. 탐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소감 같은 것도 덧붙이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내가 탐구 활동하면서 뭘 참고로 했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하는 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네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틀린 선지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은 절차와 결과를 잘 드러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절차,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는데, 앞부분에서는 탐구 절차, 뒷부분에서는 탐구 결과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될 거예요. 자, 탐구 절차가 잘 드러나도록 쓰기 위해서는 내가 탐구 활동을 벌인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왜곡이나 누락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위해서 촬영하거나 녹음하거나 메모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 왜 탐구 절차를 잘 밝혔어야 하냐? 탐구 절차를 잘 밝혔어야 탐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죠. 자, 그럼 탐구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조 자료를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서 얻는 효과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었죠.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장황한 표현, 함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의점도 있어요. 윤리적인 표현 방법,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에도 언급돼 있었죠. 일단 다른 사람의 자료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인용할 때는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요. 또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윤리적인 표현 방법이죠. 이 윤리적인 표현 방법에 초점을 둬서 뒤에 나올 보고서를 평가하는 내용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보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보고서는 자기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에 관해서 조사하고 보고한 내용. 그러니까 보고서의 종류 중에서 조사 보고서에 해당하겠죠. 앞부분에 조사 동기, 조사 목적 제시하고 있고요. 난 이러이러한 조사 계획을 세웠고, 조사 결과와 소감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럼 앞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 보고 계신 교과서에 실린 그 보고서가 그대로 제시되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선생님 나름대로 변형해서 제시하시기도 하거든요. 변형해서 이 보고서를 평가해라 라고 하면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그것을 추가해야겠다. 혹은 여기에 시각 자료를 넣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보고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선지에 실려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시험 푸셔야 됩니다. 조사 동기에 대해서는 커피를 마시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커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사하게 되었다. 자, 조사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커피의 성분,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카페인 섭취 권고량,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음용 실태. 이와 같은 내용이 아래쪽에 실릴 수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하고, 보고서에서는 몇 개를 빼고 제시하면, 아, 이 부분을 추가해야겠다라는 내용을 첨가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의 유형 염두에 두시고요. 아래쪽에 조사 계획,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과 방법을 이렇게 꼼꼼하게 싣고 있고요. 모둠원 역할 분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조사 결과 및 소감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제일 길죠? 일단 자료 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사했고요.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느냐? 커피의 성분,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카페인 섭취 권고량. 야, 이걸 조사했는데 그 방법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어요. 커피의 성분은 백과사전,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문기사, 그리고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누리집을 참고했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따르자면 커피의 성분부터 제시되겠죠? 커피 성분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카페인은 함유량은 매우 적은데, 커피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성분이다. 그러면서 카페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카페인은 중추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졸음을 없애주기도 하고, 긴장감을 유발해서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한다. 졸음을 없애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카페인. 자, 그럼 커피의 성분을 여기 문단에서 설명을 했고요. 순서에 따르자면 그 다음은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어야겠죠. 여기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으로 인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졸음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살펴봤었죠. 그런데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 제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죠.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 살펴봤다시피 이 보고서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적정량 이상 섭취할 때는 초조함,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정교한 운동, 지능적 활동에 장애가 올수 있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에 좋지 않은 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방금 언급한 이 전문가의 견해는 학생들이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서 제시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여기 부분만 봐서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아까 제일 첫 문단에서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문 기사를 참고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문가의 견해도 신문 기사에 제시된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직접 가서 인터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단에서는 카페인 섭취 권고량이 나와야겠죠. 여기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는 게 적절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참고했다고 앞에 제시되어 있었죠. 청소년의 일일 섭취 권고량은 이러하다. 청소년 기준 125mg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간단한 산수 문제를 활용해서 체중 70kg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125mg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된 선지는 틀린 선지겠죠. 1kg당 2.5mg이니까 70kg이라면 여기에 이걸 곱해서 도출해 봐야겠죠. 그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커피를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고요.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응답 결과는 어떠한지 아래쪽에 제시하고 있어요. 당신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슨 질문을 했는지 이렇게 할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설문조사 결과를 줄글로만 제시하고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면 시각자료,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총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학생은 42명이 커피를 마신다. 52.5%. 나머지 47.5%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지만 그래도 절반이 넘는 학생이 커피를 마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커피를 마시는 이유 혹은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시는 사람,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답이 나와야겠죠? 마시는 학생들 중에서는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마신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맛있어서 혹은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맛이 없어서 부모님이 마시지 못하게 해서 순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커피를 마시는 빈도와 양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일단 마시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겠죠. 자,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시험 기간에만 마신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 그 뒤를 이었고, 일주일에 3, 4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회 이상 많이 마신다는 학생도 4명이나 있었죠. 그리고 하루에 마시는 커피 양, 캔 음료를 기준으로 한 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고, 두 개가 그 뒤를 이었고, 세 개 이상도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캔 음료 두 개 이상을 마시면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개 이상, 두 개라고 응답한 학생, 세 개라고 응답한 학생, 이 두 학생을 합치면 대략 한 29%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학생이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양을 먹고 있는 거죠. 아래쪽에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학생들의 절반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 마신다는 학생들 중에 또 절반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시험 기간에만 마신다고 해서 가끔 마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마신다는 학생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느냐.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기들이 활용한 참고 문헌이 무엇인지 밝히는 부분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죠. 쓰기 윤리에 비추어 봤을 때 참고 문헌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지문 살펴봤고요. 아래쪽에는 방금 살펴본 내용을 빈칸으로 제시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했고, 뒷부분에는 핵심 내용만 정리해뒀어요. 핵심 내용 공부하시고, 역시 뒤에 빈칸 문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보고하는 글 문제 풀어봅시다. 보고하는 글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2 그리고 필수 유형으로 나눠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최다 빈출 유형 첫 번째가 이 보고서에 관해서 서술상 특징 그리고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살펴봤었죠. 그 중에 이 보고서에 관련해서 1번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걸 고르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이 글의 목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선호도에 관한 것이다. 틀렸죠? 지금 이 글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를 점검해 보는 게 목적입니다. 2번. 이 글은 커피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커피의 성분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다. 커피의 성분은 여기 제시되어 있죠. 이 커피의 성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슨 자료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죠? 백과사전을 참고했다고 제시되어 있어요. 커피 전문가의 면담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이 글에서는 요즘 학생들은 커피에 대한 사전 지식이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다. 앞에 조사 동기 및 목적에 보면은 커피를 마시면서도 커피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 많다라고 여기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 지식이 풍부하다고 볼 수 없어요. 4번, 이 글의 윤리적인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참고 문헌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자기가 어떤 문헌을 참고했는지 보고서의 뒷부분에 실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싣지 않았죠. 그래서 윤리적인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참고 문헌을 실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이 글은 조사 절차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조사 절차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합니다. 1번의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1번 문제에만 풀어봤고요. 그 외에도 보기를 제시하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글에 대한 설명, 보고서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인데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런 유형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거든요. 역시나 글쓰기에 반영된 계획을 묻고 있죠? 여기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윗글에 대한 설명, 내용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이 보고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여기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 묻고 있고요. 자,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이지만 수정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표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기타 유형도 싣고 있어요. 이 보고서 외에 다른 글을 보기에 제시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에도 출제됐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와 같은 글, 위와 같은 글, 이것은 보고서의 특징에 관해서 묻는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싣고 있고, 맨 뒤쪽에 서술형 문항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단원의 세 번째 보고하는 글, 해설 영상 마무리 하고요. 3-1단원의 전체 해설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